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나요? 자,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.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로 살자. 우리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자.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,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?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? 어저께 민청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, 그렇죠?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 속에 평신도로, 목사님으로, 선교사로,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. 실망하지 마세요.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. 우리 목사님들도 완벽하지 않으세요. 여기 오신 어르신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. 마음의 가책, Don't blame yourself. 가책받지 마시고요. 일어나십시오.